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제임스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 항상 정용희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죠? 네,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황 얘기는 짧게 하고, 네, 네. 어느 주제, 바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진짜 익숙한 주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북한 인권 아시죠? 당연히 알겠죠? 네, 네. 그쵸. 뭐, 저희 삶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네. 북한 주민의 뭐 네. 삶과도 관련되어 있는 주제인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북한 인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정말 너무 추상적이어서 일단 북한 인권 하면은 북한에서의 인권이 열악하다, 개선돼야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추상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북한 인권 하면은 저는 좀 떠오른 이미지가 뭔가 다른 인권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 저희가 뭐 노동권도 있고 또 다양한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장애인 인권에 뭐 보편적 인권이 다 있죠. 뭐 여성 인권 뭐 등등등 다양한데 뭔가 북한 인권만 특정 정치 세력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여 가지고 좀 궁금하게 봤었거든요. 네. 아무튼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을 진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북한 인권 사실 저희한테는 매우 개인적인 이슈이기도 한데요. 북한 인권 열악하죠. 굉장히 열악합니다. 북한 인권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북한 인권이 한국 정치 현장에서 너무 원함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인권이 다른 인권, 그러니까 한국의 다른 기본적인 다른 인권이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해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모든 인권의 최상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 정도? 예, 그 정도 느낌이 들어요. 특히 요즘에, 그렇죠. 마치 이게 절대 가치인 것처럼. 네. 인권은 절대 가치가 맞아요.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맞는데 그거는 사실은 레토릭 같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일 뿐이고, 실제로 이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와 그 정치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정치 사회에서 너무 원함형이 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일단 받고 있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특히 요즘만큼이나 북한 인권이 이렇게 잘 다뤄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네. 아, 전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아, 당연히 필요한 네. 거죠. 사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도 내고 그렇죠. 또 영문판도 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미나 뭐 회의도 하면서 홍보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북한 인권 공론화 측면에서는 저는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현 정부가 또뭐 장애인 인권이나 노동권이나 심지어 성소수자들, 네, 이런 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태도가 어떤가?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항상 보수 정부는 그동안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의 윤석열 정부, 그동안 보수 정부는 북한 인권 얘기를 항상 우선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보수 정부보다 더 나아가서 북한 인권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절대적인 이제 제1순위의 정책이 돼버린 사실 거고.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쵸. 아젠다 중에 하나죠.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이 제1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북한 인권 재단이라든가 북한 인권 백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고무적인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국제사회에 이제 알리는 역할로도 충분히 필요해요. 네, 박수 받을 만한 예, 박수 받는 겁니다.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북한 인권이 굉장히 모순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게 우리가 인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인권이 필요해요. 장애인, 성소수자,
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뭐 다문화 사람, 모두가 이제 인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보수 정부가 뭐 노동권, 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뭐 맞습니다. 네. 장애인의 자유, 뭐 또 이동권이라든가, 그 언론의 외 자유? 언론의 네. 자유, 네. 무슨 뭐 비판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터부시하는 정부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다 인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터부시하면서 북한 인권은 지고지순한 아주 절대의 가치로 거의 뭐 숭배하듯이 그것만 주장을 하면서 그것만 절대 가치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한국, 내국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 북한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내국인들은, 그러니까 자국민들이죠. 자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지금 어려움에 있단 말이죠. 뭐 집회결사자도 방해하고 있고 무슨 뭐 노동권도 지금 방해하고 있고 인권이 매우 지금 터부시되고 있는데 북한 인권이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북한 주민만 북한 인권이 있느냐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보수 정부에서 너무 일관적이지 않다. 네. 그리고 너무 인권만 얘기한다. 인권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인 활동이 없어요. 액션이 없어요. 맞습니다. 정책이 네.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뭐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태도가 뭔가 일관적이지 않고 특정 인권만 좀 강조하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보수 현재 정부한테 과연 인권이란 무엇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고 한데 얘기 듣고 나니까 이 인권의 정치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겠어요. 저희가 흔히 인권은 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치와 좀 분리돼서 이렇게 다뤄야 한다고 얘기해 왔는데 현 정부는 인권을 얘기할 때뭐전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북핵을 얘기하거나 항상 정치적인 이슈가 따라와요. 실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이 뭐 북핵만큼 중요하다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인권은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돼. 이런 게좀 이렇게 좀 무너지는 느낌? 이걸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이 아직 안타까워요. 북한 인권이 매우 중요한 건 맞는데 말로 끝난다는 거죠. 예, 인권이 중요해.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워딩인데 인권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할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김용호 신임 통일부 장관 같은 그렇죠. 경우는 매우 중요한 말인데 문제는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이 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말만 하고 있다. 말만 하고 있다는 뭐 거죠. 실질적인 개선책이 없이. 없어요. 예를 들어, 북한 인권 백서 내놓고, 뭐 인권 재단 출범시키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그 영향이 실제로 북한에 가서 예.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효과성을 따질 수가 예. 있죠. 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북한 인권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작업으로서의 필요한 활동이 액션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개선시키는 방식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국제 공론화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 인권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아요. 세계가 모르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열악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봤을 때 대안이 없어요. 정책도 없고 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저는 기억나는 게그 처음에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했을 때 거기에 무슨 뭐 법적인 뭐 책임이 없다.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매우 그러니까 무책임하죠. 이 정도로 그 열심히 했으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책임진 태도를 보여야 할 텐데 마지막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우린 책임 없다. 네. 그렇죠. 이 정도도 했다가 다시 바꾸긴 했어요. 비판이니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보수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북한 인권 백서를 냈으면은 국가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국가가 발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에다가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의 사실관계와 맞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발간을 해놓고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매우 매우 무책임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냥 다른 정책 보고서라면 또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인권 탄압을 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 억눌려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아 우리 일단 발간해놓고 말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막 언론에서 막 비판을 하니까 그때야 새롭게 수정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래서 소위 그 외양간 고치는 거죠. 진정성이 일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또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수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네. 그런 생각도 할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북한 인권 그 보고서 자체가 그 인권 침해를 당했던 북한 주민들의 증언, 그 증언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기록이 담긴 보고서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뭐 약간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이 정부가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잖아요. 뭐 퍼주기다, 뭐 북한 인권이 도움 안 됐다, 뭐 등의 얘기를 하는데 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현 정부의 아닌 보수 정부의 그냥 공론화에만 집중하는 뭐 실질적인 뭐 개선책이 없이 그 북한 인권과 이 흔히 진보 정부에서 했던 뭐 남북 교류나 그 대북 지원이 북한 인권 개선에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됐을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아, 전둘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전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또는 전 정부의 업적을 또는 실적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으로 자기 정부의 정당성을 얻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죠, 이거는. 예.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전 정부보다 지금 정부가 더 좋아졌느냐, 인 건데, 문제는 보수 정부가 한게 없어요, 그동안.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게 없어요. 북한과 어떤 교류를 해본 적도 거의 없고, 없다고 하죠, 거의. 예. 네. 아예 뭐, 한게 없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네. 뭐, 거의 없죠. 예. 나중에 고소당해요. 고소당해요. 알겠어요. 거의 요 없어요. 정도 한게 예. 있는데. 기여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진보 정부, 그냥 민주당 정부라고 하죠. 민주당 그렇죠. 정부에서는 대화와 교류,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북한 인권 그렇죠. 개선에 대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뭐 대북 정책도 계속 추진을 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인 경제 협력도 있었던 거고. 근데 보수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옳은 얘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대화와 교류와 협력은 다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반대하기 때문에 뭐 실적을 만든 게 있어야 뭐 비교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배고픔 아니면 영양실조에 대해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작 그걸 뭐쌀 지원해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뭐좀 도움 주든지 개선시키든지 그게 없잖아요. 네. 없죠. 뭐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하죠. 우리도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진 않는다. 모니터링만 잘 해라. 뭐 군인이나 간부들이 먹지 않는지 그것만 잘 해라. 근데 그것도 맞는 건데, 매우 맞는 건데, 이게 한 국가를 대상으로, 특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독재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와 대상으로, 그런 국가와 얘기를 할 때는 잘안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인데, 보수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거란 말이에요. 맞지만 그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저도 북한 인권 분야에서 뭐 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제작을 했으니까 그 실무자들과 이렇게 다른 단체 실무자들과 같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한 분이 그 대북 지원에 대해 얘기했었어요. 아, 북한 주민들 요즘 뭐 유엔 보고서 보니까 그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또 그중에 대부분이 영양실조 고통받고 있다. 근데 지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 대북 지원. 그러니까 대북 지원을 비판하면서 왜 저런 왜냐 하니까 아니 핵 있지 않냐. 핵 개발에 쓰이지 않냐. 근데 북한에서 쌀 먹었었죠. 먹었었죠. 네, 뭐 유엔 과자도 먹었었고 먹었었죠. 미국이 보내준 쌀도 먹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그분 말도 맞긴 해요. 근데 저는 정치인이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 얘기할 때 그걸 좀더잘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북한 인권 활동가가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게 인권인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지 못하는데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에 고통받는 것은 맞냐? 그게 인권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인권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게 개선되어야 우리가 뭐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북한 핵 해결이 안될 거예요. 예, 포기도 안할 저는 거고. 희망을 갖고 언젠가는 해결될 것인데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저는 사실은 핵무기가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결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저는 북한에 핵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뭐, 저기, 정치적인 탄압을 받지 않고, 자유만 있다면 핵이 있든 없든 안 중요합니다. 저는. 저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권만 봤을 때 그게 인권이죠.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독재 체제, 이것만 바라보니까 북한 인권 개선이 잘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전 정부의 뭐 대북 전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더 핍박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주장의 근거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북한 인권이라는 게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권 개선이 우리 정부 정책의 제1순위가 된다? 이게 명분으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 협상 카드로서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무 유효함이 없고요. 그다음 실제적인 인권 개선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게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권 바스켓이라고도 있거든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비자유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동구소련, 소련 동구권이라든가 그런 국가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거래를 할 때는 인권이 좀 우선순위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명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다는 게 이제 보수정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인권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냥 뭉뚱그려서 북한 주민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안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려면은 실제 그 모든 정부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북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이 그냥 명분밖에 없다라는 게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인권이잖아요. 배고픔에 실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개성공단 사업 때그 북한 주민들이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그 개성공단이라는 어찌 보면 자본주의와 북한이 이렇게 합쳐진 공간에서 그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월급도 받고 물론 이렇게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뭐쌀 교환권이나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상당했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일해서 벌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았으니까. 그러면은 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이렇게, 남한과 자본주의와 이렇게 협력해서 하니까 돈이 정도 벌수 있네? 또 점심에 라면도 먹을 수 있네?
저희는 라면을 뭐 가끔 먹는, 가끔 그냥 귀찮을 때 먹는 간식 정도지만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되게 고급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들었던 생각이 그게 의식 개선에 더 영향을 미쳤을까? 그 그게 부분이 인권 개선에 더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현 정부가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그 북한 인권 보고서가 더 영향을 미쳤을까? 저는 비교하는 게 멍청한 질문이에요. 다 도움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비난하지 말고 당신도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예. 참 안타깝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 상황에 오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어떤 독재자가 갑자기 딱 멈춰서 된게 아니에요. 그랬죠. 물론 우리가 군사정부 시기에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정치 제도도 바꾸고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노동권이 생기고 집회권 세자유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까지 할수 있었던 거는 불과 2,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북한 인권도 김정은에게 갑자기 너희들 주민들 탄압하지 마. 멈춰. 한 번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서서히 개선되는데 그 서서히 개선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관여가 뭐냐? 바로 대화 또는 경제 협력,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돼 하면은 아무것도 이제 연결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막 얘기하셨던 것처럼 연결점에서 사람들은 변하거든요. 뭐 한국의 음식을 본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를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보 유입의 힘이죠. 그렇죠. 근데 저 그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조금 공연불이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보수의 북한 인권 정책이 북한 인권 개선에 더 영향을 미쳤냐, 아니면 이 진보 정부의 그 남북 교류나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영향을 미쳤냐, 그건 사실 의문이고, 둘다 도움이 된다. 둘다 도움이 되는데, 뭔가 서로의 그 정책을 비판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뭔가 좀 북한 인권을 좀 퇴색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 우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네. 어제 같고요.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해요. 말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는 보수와 진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건 서로 정당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네. 둘이 서로 협력을 해서 대안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게 잘안 되고 서로 간에 너희 탓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둘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너무 양비론적인 시각 아닙니까? 양변호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접촉을 가져야 돼요. 대북 지원이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진짜 대북 협력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실제 주민들의 삶에 관여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북한 인권에 대해 얘기를 해야 돼요. 두 개를 다시 투트랙으로 가져가되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아니라 서로 영역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보완되는 관계가 돼야죠. 그렇죠. 보완되되 서로 주체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대화가 좀잘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할수 있는 대책을 좀 통일부와 정부가 좀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속담인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 제일 얄미운 놈이, 아, 너 힘들다, 이해한다 하면서 도움 안 주는 놈. 네. 그렇죠. 맨날, 아, 그래, 너 힘들겠다, 아, 그래 하면서 전부 다 도움을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돈 그냥 이렇게 맞아, 맞아, 10만 원 맞아. 주면서 밥이라도 사 먹고 맞아, 이게 더 이제 감동 아닌가 네. 이거죠. 아무튼, 북한 인권이 그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정영일 작가와 함께하는 이 북한 이슈 파헤치기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